복용을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? 아침에 일어나셔서 공복에 한 포, 그리고 저녁에 식사 후에 한 포 드셔보시면은 되게 다들 좋다고 하시니까 접근을 못 해보셔서, 아니면 어릴 때 부모님이 주셨는데 안 좋았던, 역했던 네. 기억 때문에 안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, 샘플이나 뭐 시음이나 이런 거 하면서 나눠드려 보면은 이 정도면은 챙겨 먹을 수 있겠다, 좋다, 좀 달달한 맛도 나고 하니까 드시기 편하다,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한번 드셔보시고 꾸준히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지금 한 포에 80ml인가요? 90ml인데 이게 뭐 정확히 딱 90ml씩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어서 한 90ml에서 100ml 사이 정도 됩니다. 아, 색상이 생각보다 엄청 진하네요. 아, 일단 향이 향이 거의 한약 그런 냄새가 나네요. 누가 이걸 먹고 역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. 저는 제가 봤을 때는, 저도 원래 상당히 입맛이 잘 못 먹거든요, 역한 거. 근데 저조차도 잘 먹을 수 있을 정도고 하면은 충분히 괜찮은 맛이다. 원래 흑염소 제가 찾아보니까 맛이 조금 안 맞아가지고 못 드시는 분도 많던데, 이 맛을 위해서 조금 뭐 잡으신 방법이 있으실까요? 건강원의 노하우라고 하면은 솔잎을 더 추가를 하고 기름이나 뭐 지방 제거 같은 거는 당연히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, 거기서 추가로 솔잎을 추가해가지고 냄새를 잡아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도 예민한 편이기 때문에 많이 저감을 시켜주더라고요. 다양한 한약재가 들어갔지만 거기에서도 솔잎이 들어가서 맛과 목넘김이나 이런 부분을 좀 잡아줬다. 장모님이 아버지 때부터 제기동에서 오래 해오셨잖아요, 지금까지. 그러면서 이제 그 노하우를 얘기를 들은 거죠. 제품 계획을 하면서 장모님이랑 되게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요렇게 들어가는데, 제가 예민하니까 먹기 싫으면 안 되잖아요, 아무리. 그렇죠. 좀 높은 함량이어도. 아, 그러면 솔잎 넣어야 된다. 솔잎을 넣고 여러 가지 배합률로 해가지고 장모님이 알려주신 그런 노하우로 해서 이제 냄새와 맛을 잡았다.